우리는 이런 세안제가 정말 필요해요. 건강한 세안제. 피부 자극되지 않으면서 미백 강화시키면서 김이 검어져서 벗겨진다고 하니까. 그런데 세안을 하고 나서는 훨씬 더 덜 건조하고, 거기다가 있잖아요. 이게 있죠. 천연계면활성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폼에 그 기능을 다해요. 필요 없는 화장 화학성분이나 피부 노폐물은 정말 빼주면서 실키처럼 보드라운 얼굴을 나한테 만들어주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하루 종일 바깥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집에 왔어요. 세안을 하려고 지금 딱 하는데 우리 소장님들 너무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어요. 제가 지금 쓰면서 너무나 진짜 크게 도움받고 건조도 훨씬 덜하고 그리고 세정하고 깨끗하게 닦였는데 피부는 굉장히 실크처럼 보들보들해서 이게 너무 써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소장님들한테 알려드린다 하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알려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그걸 가지고 우리 소장님들하고 함께 세안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요즘 피부가 진짜 많이 많이 건조해요. 그리고 피부 겉은 멀쩡한데 피부 속에 염증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화장품을 탁 발랐는데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있잖아요. 피부가 건조하기도 하지만요. 세안을 굉장히 여러 번에 거쳐서 하게 되잖아요. 특히나 화장을 하신 분들은 닦아내는 클렌징도 쓰시고 티슈도 쓰시고 폼클렌징 쓰고 또 말끔하게 세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막 가지고 우리가 피부를 혹사시키면서 세안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세안을 하다 보면 너무 피부 표면을 너무 닦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심한 자극이 돼서 더 뒤집어지기도 하고 더 건조하고 이 건조함이 또 결국은 우리 노화를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화장하시는 분들 특히나 완벽하게 정말 지워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거든요. 이 뽀드득뽀드득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부를 너무 뽀드득하게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세안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진짜 왠지 다 닦아낸 것 같고 그리고 뽀드득하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말끔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깨끗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오히려 그게 더 피부에 수분 부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결국은 건조는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 각질이 또 어느 정도는 피부에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각질까지 전부 다 한 번에 싹 다 벗겨내다 보니까 피부가 더 손상을 입기도 하고 피부가 보호를 그 각질로 인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피부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피지를 더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피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명 우리 개기름이라고 그래갖고 진짜 기름만 흐르는 속 당김은 점점 심해지고 또 피부가 건조하기도 한데 기름만 더 생성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폼클렌징을 사용하게 되면 그 계면활성제에 오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는 물세안을 많이 한다고 또 얘기하고 저처럼 주름 많고 잡티 많고 건조한 사람들은 폼세안 쓰는 걸 정말 두렵게 생각해요. 저도 물세안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세안을 하는 게 피부 건조는 조금 완화할 수 있긴 한데요. 오히려 각질을 더 두껍게 쌓이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화학성분이나 그 세제의 잔여물이 우리가 남지 않게 이렇게 하는 세안이 정말 완벽한 세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건강한 세안제는 끊임없이 좋다고 하는 거는 만들어서 쓰시면 정말 좋은데요. 또 피지 분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먼지나 각질만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하면서 화학성분이나
세안제에 잔여물이 남지 않게. 그리고 세안을 하고 나서도 피부가 어느 정도의 각질은 있는데도 피부가 매끄럽게 실기처럼 이렇게 보드랍게 하면서 건조는 조금 덜 느끼는 이런 세안제를 쓰시는 게 정말 좋은데, 오늘은 제가 그냥 세안제를 만들어서 쓰는 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어쩔 수 없이 화장하시는 분들은 폼으로 세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제 우리가 쓰는 폼클렌징에 이걸 섞어서 쓰시게 되면 확실히 세안을 하시고 나서 깨끗하게 세안은 되는데 피부는 덜 건조해요. 그리고 하고 나서도 만져보시면 굉장히 매끌매끌함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걸 알려드릴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군데다 담아놓고 덜어 쓰지 않고요. 층층이 이렇게 만들어서 작게 담아줘요. 그래서 요걸 다 쓰고 나면 나머지 요걸 꺼내서 쓰고, 이거는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조금씩 만들어서 요렇게 하면 꺼내서 써도 깜빡하고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제가 써보니까 몇달 써도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화장하시고 어쩔 수 없이 세정을 위해서 세안을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좋고, 두 번째, 또 그냥 저처럼 화장하지 않는 얼굴, 정말 민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깨끗하게 세안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써보니까 3주 정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세안제가 너무 순하니까 아침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이렇게 쓰거든요. 요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렇게 만들어서 민감하신 분들도 자극 없이 쓸수 있고요. 딱 정말 피부에 노폐물만 빼주고요. 그리고 모공도 깨끗하게 하면서 화장품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만 싹 필요 없는 것만 싹 떼내고, 그리고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세안제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활성제, 천연 계면 활성제의 역할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폼세안 부럽지 않은 그런 세안제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진짜 많은 세안제가 있거든요. 밀가루 세안제 있고 곡물 세안제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많지만, 쓰다 보면 모든 걸 만족시키지는 못하거든요. 살짝 부족함이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세안제 제가 쓰면서 진짜 너무 좋았던 거는 깨끗하게 닦였는데 피부가 건조하지 않은데 오히려 더 피부가 촉촉한 거예요. 기미잡티 많은 분들은 이 세안제를 꼭 만들어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제가 만들어서 쓴 세안을 이제 세수하기 전에 얘를 먼저 얼굴에다가 발라줘요. 발리는 것도 굉장히 자극 하나도 되지 않고 촉촉하게 발리고, 그리고 냉장고에다가 넣어놨던 거기 때문에 꺼내서 바르시게 되면 열독에도 되게 좋아요. 부기 빼는데도 정말 좋아요. 열독을 해독하기도 하고, 부기도 빼어주기도 하고, 인삼 성분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도 여기에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조금씩 나눠서 요렇게 담아놓고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세수하시기 전에, 샤워하시기 전에 먼저 발라줘요. 이렇게 싹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양치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저는 이제 잠깐 이렇게 발라놓고 양치를 합니다. 양치는 다 했고, 이제 세수를 한 3분 정도? 3, 4분 지났어요. 세수를 할 건데요. 세수하실 때 지금은 그냥 이대로 그냥 물에다 세수, 미지근한 물에다 세수를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하실 때 손으로 롤링을 이용해서 살살 문질러 주시면 되거든요. 세수해 보도록 할게요. 세수를 다 했어요. 진짜 매끄럽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수 다 하고 물기를 살짝 닦아보면 너무 하나도 건조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노폐물은 다 빠졌어요. 노폐물은 다 빠졌는데, 이 피부가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물을 다 닦아냈잖아요. 그냥 물기만 닦아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느끼실 거예요. 건조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렇게 세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토너 하시고 이제 화장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폼 클렌징을 정말 써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오, 피부 이거 봐요. 하고 나면 굉장히 맑아지거든요. 매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폼 클렌징을 이용해서 세수를 하는 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하는데, 이거를 이제 손바닥에 이렇게 놓고 물에다가 먼저 풀어줍니다. 이렇게. 이거는 일반 폼 클렌징에다 제가 섞은 거예요. 이것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번거로우신 분들은 요렇게 쓰시는 거 너무 좋아요. 먼저 이렇게 다 풀어주신 다음에 얼굴에 발라주세요. 거품을 이용해서 이거 발라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노폐물이 여기 가장 많이 쌓여요. 폼 클렌징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 문질러 주셔야 돼요. 요 코 여기도 쌓이지만 여기가 가장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어디가 많이 쌓이냐, 입 여기 각질 진짜 많이 쌓여요. 진짜로 여기를 많이 세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마 해주시고, 이제 조금 내 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닦아낼 부분에 눈썹, 눈가도 눈 꼭 감고 하시고요. 두 번째, 어디가 각질이 제일 많이 쌓이냐, 귀 바로 뒤에 여기 꼭 닦아 주셔야 돼요. 여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귀 뒤라서 내가 내 귀 뒤를 확인을 못 하는데요. 여기 세정 잘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서 냄새도 나고요. 각질도 여기 가장 두껍게 쌓이는 곳이 바로 요 귀 뒤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롤링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쭉. 근데 세정할 때 자극이 전혀 된다거나 가슬거린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 팥 가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세한 롤링만 일으키면서 피부에 자극은 훨씬 덜하면서 노폐물은 정말 완벽하게 빼줘요. 그리고 자티마는 분들은 필수, 꼭 만들어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많이 하지 마시고 60초에서 1분 정도 롤링 하신 다음에 세수하시면 되는데, 제가 세수해 볼게요. 이제 물기를 닦아 볼게요. 눈을 꼭 감고 하셔야 돼요. 팥 가루가 눈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 세정제, 이 폼클렌징을 이용해서 그냥 쓰실 때는 하고 나서 물을 탁 닦는 순간에 아우 뽀드득뽀드득한데 건조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세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요, 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안제를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천연 계면 활성제 효과도 보고, 그리고 자티나 기미도 쓰시면 쓰실수록 제거되고 검버섯을 벗기는데 팥이 진짜 좋거든요. 똑똑하게 세안제만 잘 우리가 만들어서 써도 진짜 도움이 많은데요.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자주 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덜어서 조금씩만 소분해서 담아놓고 가지고 들어와서 쓰다가 미처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괜찮은, 이렇게 너무 가득 담아놓은 거를 가져다 놓고 쓰다가 까마가고 냉장고에다 못 넣고 있으면 이게 상했나 뭐했나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다이소에 갔더니 이렇게 3단 5단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만들어서 하나씩만 가져다가 쓰면 되고, 요거는 제가 3주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안제는 그냥 언제든지 만들어 놓고 그냥 쓸 수 있으니까, 내 피부에 맞게 나는 꼭 폼 클렌징을 쓰는 사람이야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쓰시면 되고, 나 너무 민감해서 폼 클렌징 정말 못 써 하고 나서 너무너무 건조해 이러신 분들은 10분 정도의 시간을 내셔서 꼭 이거 만들어서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고요. 진짜 좋고요. 이거 우리가 팥가루만 있으면 쓸 수 있거든요. 적소두 세안제가 왜 옛날 왕실에서부터 쓰임이 있었는지 써보시면서 직접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해서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우리 소성님들 이렇게 미백 세안제 쓰면서 조금 더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저는 스킬을 만들어서 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촉촉하기도 한데 건조하지도 않고 자극도 되지 않아서 너무 좋아서 지금 스킬을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우리 사포닌 성분이 가득한 스킨도 다음번 영상에서는 우리 소장님들하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미백 아름다운 미를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한 세안제 만들어서 쓰시면서 피부를 조금 더 보호하는 그런 우리 소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이제 쓰시는 폼 클렌징을 이렇게 그릇에 덜어주세요. 한 두 스푼 정도 섞어 주시면 되니까 스푼으로 한 두 스푼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덜어 주시고요. 팥 분말을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덜어 주시고 섞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폼 클렌징을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섞어서 일반 클렌징에 폼에 섞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잘 섞이게 잘 섞었잖아요. 그러면 통에다 이제 담아주세요. 싹싹 아우니까 깨끗하게 딱 긁어서 담으시면 한 통이 딱 나오는데 시간이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색깔이 이런 색깔이 나와요. 좀 적색으로 이렇게 변해요. 처음엔 하얀색인데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냄비를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팥분말을 한 스푼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밀가루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물 종이컵으로 한 컵 넣어주세요. 그래서 엉긴 걸 잘 풀 수 있게 풀어주세요. 팥 그냥 덩어리진 거는 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분말로 쓰시는 게 만드실 때 좀 수월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밀가루가 풀어지게 이렇게 팥은 금방 풀어지는데 밀가루가 좀 엉기니까 엉긴 걸 조금 풀어준 다음에 불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그냥 바로 불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찐득찐득한 풀이 완성되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풀이 완성돼요. 통에다 담아놓고 쓰시면 됩니다.